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트 몬스터라는 양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맥주 속에는 맥주가 예술이네. 그래서 예술이 아닌 맥주는 절대로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직영 매장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영 매장에 저희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팔 수 있는 맥주만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하냐. 저희가 아시아 전체에서 국제대회를 수상 제일 많이 한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맥주가 있었는지. 저희가 맥주가 1년 내내 꾸준히 생산되는 라인업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10가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즈널 맥주, 뭐 특별한 이벤트 맥주 이렇게 해서 1년에 생산하는 맥주 총 14가지 정도 되고, 저희는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필리즈너 바이젠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저희 엠버 라거라고, 비엔나 라거라고 해서 이제 라거 계열인데, 조금 더 너무 흔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로스티도 느껴지고 카라멜 좀도 느껴지고 하는 엠버 라거, 그렇게가 저희 주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유명한 강남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도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저희가 매장별로 조금 재밌게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도 그렇고 콘셉트 다르고요. 이제 매장별 저희는 포토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면장 딱 보시면은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해외 못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정확한 위치는 이제 저희 SNS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계속 매장별로 이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소비자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좀 새로운 콘셉트를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신지? 저희가 유리하게 독일에서 맥주 석사를 딴 브루마스터가 두 명이 있어요. 네, 그거는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과서 따라서 이렇게 양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독일에서 제일 고가이고 제일 꿀 자동화 시스템을 한 자동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가 한번 마치면 좀 균일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 비롯해서 요즘 훌륭한 양조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제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국내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제 맥주를 많이 찾아주고, 수입 맥주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즐겨주고 양조장들한테도 뭐 피드백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더 적어도 아시아에서 수제 맥주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e company's name is actually Quite Pro. Usually the pros are black in color, so it must have a unique meaning to behind the name of the company. So would you recommend, if you were to choose, could you choose the one of the best products that goes along with the unique name of your company? Sure. Well, of course, unique is the word, and that's why we chose the name White Crow, is because most crows are black, but we want it to be a very special company, and so white is the color. And if you ever see a white crow, that is an unforgettable, once-in-a-lifetime experience. And I hope that if you visit our brewery or taste our beers, that is also an unforgettable experience. Right. So if you were to pick out of all the beers that you have in your shop, what would be the number one? We are proud of all of our beers, but let me introduce to you today our new hottest beer, Sesori. Okay. So Sesori also, it's bird-related. It means bird song, and it's a very beautiful song. Sesori is a light blonde ale, and it's our lightest beer. It's 4.7% and brewed with Earl Grey tea, which gives it a super unique flavor. So unique, but very easy to drink. Are you ready to try? Yes. Okay. Thank you. The Sesori, we wanted to make a beer that has a really interesting, exciting flavor, but also light, so that you can enjoy it at 1, 2, 3, 4, 5 glasses and not get tired of it, or too drunk. Awesome. Hey,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마스터 인터내셔널의 고인순 부장이라고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들은 8개의 맥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 맥주들만 수입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적인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디카라든가
그다음에 로그라든가 앤더슨 벨리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뉴인 인디카에 대해서 인디카 IPA는 로스코스 브루어리라고 해서요 캘리포니아 브루어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A 같은 경우는 IBU라고 해서 쓴 맛이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이 거부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인디카 같은 경우는 좀 덜 순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맥주입니다. 혹시 수입을 하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국내 브루어리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해요.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을 여러 가지 브루어리랑 하는 이유는 그 회사마다 가격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자기에 맞는 맥주 스타일을 찾는 게 저희는 목표거든요. 감사합니다.